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젯밤 잘 잤지? 그래도 이렇게 와서 확인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7시 반쯤 됐는데요. 이제 훤하게 밝아오는데요. 제가 좀 전에 7시에 올라왔다가 너무 컴컴해서 영상을 못 찍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갔다가 지금 또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한번 싹 한번 둘러봤더니 영상 찍기 전에 둘러봤더니 괜찮아요. 애들이 다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아이들한테 해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내년에는 물론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 거예요. 제가 올 봄에 이제 4월이 되면은 그때는 또 다육이들 4월 중순은 가야 이 다육이들 바깥으로 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중순쯤 다육이들 이제 바깥으로 다 내놔도 괜찮을 때 노지에 내놔도 괜찮을 때싹 내놓고는요. 제가 요거 다시 앵글을 한번 어떻게 뜯어서 다시 제작을 해서 제가 만들어서 다시 조금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아이들 네트지어 쳐라.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 너우 쳐라. 이거는 소인재 제가 한번 싹 둘러봤는데요. 영상 찍기 전에 아이들 다잘 지내요. 여기 뭐야 제가 난로를 무릎을 엎질 뻔했습니다. 여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이들도 괜찮죠. 이렇게 난로를 어젯밤에 켜줬더니 이 아이는 울었나요? 왜 이렇게 누렁잎이 많이 졌죠? 조금 걱정됩니다. 이 아이는 그렇긴 한데 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림베리도 괜찮고요. 네티지아 예쁘죠 예쁘죠. 겨울에 물을 줘도 안 빠지는 아이가 이 아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로라 화이트 그린이 열심히 지금 분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장점 두개 보이시죠? 양쪽으로 나뉘는 생장점. 발디도 이렇게 예쁘고요. 군자 예쁩니다 예쁩니다. 귀엽습니다. 저희 부용은 이렇게 꽃대를 올려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꽃대가 가지거든요. 이게 가지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또 꽃이 피네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꽃대 올리는 게. 백봉이고요. 둥근빛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가 둥근빛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물듬이.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모양이 아닌 것 같아요. 핑크로즈도 잘 있고요. 요거는 파랑새인데요. 제가 적심을 해서 아래 여기 두 이두 얘네들은 아래 저기 모주고요. 여기는 위에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식구가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가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요거 레드벨벳. 피멍든 건 너무 예쁘죠. 여기 양진 요 아이는 아직 못 해주었습니다. 조금 늦어서 못 해주었는데 해줬어도 될 뻔했어요. 제가 분갈이를 하고 보니 해줘도 될것 같았는데 이거 블루 엘프. 손끝으로 물 예쁘게 찍었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 매직쟁골도 진짜 예쁩니다. 진짜 예뻐요. 예쁘죠. 여기 매비나금도 있고요. 노우철아도 있고요. 여기 살구미인 거 아이들이 비교적 다잘 지냈어요. 잘 지낸 것 같아요. 지금 확인을 했더니 이제 조금 7시 반이 넘으니까 환해지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잘 보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요걸 들고 올라왔습니다. 요거 캠핑 때 쓰는 전 등을 들고 왔어요. 너무 어두컴컴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요 아이들을 확인하느라고 여기서 한 10분, 20분 이렇게 시간을 보냈더니 다 괜찮아요. 보냈더니 환해졌어요. 지금 염자도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요가 이게 뭐죠? 까먹었는데요. 이게 무슨 꽃이라고 했는데 또 까먹었네요. 또 제가 이렇습니다. 요거 아리엘 너무 예쁘죠? 이렇게 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홍단
블랙키 피멍. 와, 너무 예쁘죠? 이거 제가 너블리로 좀 이쁘지 않아 애들. 아, 예쁘지 예쁘죠? 이거 먼노 먼노. 아, 예쁩니다 정말. 이거 페리도트. 페리도트는 올해 물이 그렇게 이 아이는 많이 안 들은 것 같아요. 그쵸? 언니 페리도트가 지금 살짝 안 좋아서 상태가. 아, 고스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고스티도 제가 입꼬지에서 3년을 키운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요 정도로 컸어요. 3년 키우니까. 마디바. 아우, 예쁘죠? 저 위에 나중에 온 아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요 마디바가. 마디바가 더 예뻐졌어요. 아, 예쁘죠? 예쁘죠? 퓨어리스. 천원 포토 아이 하나. 아, 정말 예쁘죠? 요 수련. 예쁘죠? 실루엣. 제가 실루엣 이두근생 천원포토 모란장에서 두 포토 사온 아이들도 엊그제 보여드렸죠. 아, 요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리고 뱀바디스. 아, 예쁘죠?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온도가 저희 온도가 아침 7시 반이고요. 반 조금 넘었고요. 이렇게 실내 온도가 15도. 그런데 지금 바깥의 온도는 영하 5도입니다. 지금 온도가 영하 5도. 그리고 11시까지 영하 1도입니다. 11시까지 아침 오전 11시까지 영하 1도고요. 또 오늘 오후 5시에 또 영하 2도. 오후 5시부터 영하 1도 2도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또 난로를 여기 난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죠. 주전자 혹시 몰라서 주전자도 물주전자도 올려놨고 이렇게 난로 켜놨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후 2시면은 영하 2도 아니 오후 5시 영하 2도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오후 5시면은 영하 2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또 난로를 켜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무사하게 이렇게 밤을 다 잘 지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 모두 좋아요 부탁해요.